뭐 하려고? 이 한국인이 참으로다가 좋아하는 국물 요리요. 그게 뭔데? 너 라면 좋아하지? 어, 좋아하지. 너 우댕도 좋아하지? 좋아해. 그래서 뭐냐고? 예, 안 그래도 말할 참이요. 다이소 라면 티백하고 우댕 티백이요. 티백이면 국물만 우려 먹는 거야? 이야, 이제 알잘 딱갈센으로다 갈아 먹네. 내가 센스가 좀 있지. 아, 천장 말렸네. 얼마야? 진짜 말해본 게 좋다고 그냥. 됐고, 얼마냐고? 다섯 개 들어서 각 2,000원. 특징이 뭐야? 이 라면 국물은 얼큰해고 오뎅 국물은 시원해디야. 어떻게 먹어? 이 혼술 할 때, 짜증 날 때, 해외 갈 때, 캠핑 갈 때, 등산할 때, 밥 먹을 때, 늦게 할 때, 숙취해서 할 때, 따신 물 150에 티백 한 개 넣고 1분 뒀다가 먹으면 된디야. 쓸데없이 말 들게 하지 말고 먹어봐. 분량은 나 혼자 챙기지 아주. 맛은 어때? 라면 티백부터. 기름 끼 없고 얼큰 짭짤한 라면 국물. 오뎅 티백은? 뜨신 물에 보다 시원해진 않고 오뎅 국물은 맞다야. 예전에 상어 떡볶이에서 나온 거랑 비교하면 어때? 그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이게 좀 더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기름 끼 없이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뭐 먹을만 했는데 나는 기름 끼 있는 게 좋더라고. 뭐 하려고? 이 오늘은 밥도둑 갖고 왔지. 뭐야, 게장 가져온 거야? 응, 얘는 밥도둑의 게장만. 됐고, 그래서 뭔데? 스팸이요. 스팸을 왜 가져왔어? 이 스팸도 그냥 스팸이 아니요. 아, 됐고, 오늘따라 더 답답하네. 제품 뭐야? 명란아냄. 스팸 아니잖아. 그래? 이거 인터넷 스팸이라고 써놓고. 아, 됐고, 그래도 스팸 아니야.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200g 2,300원이라 갖고 3개 샀지. 그 가격이면 그냥 스팸이 낫잖아. 에이, 이건 명란젓이 2.74%나 들어갖고 밥도둑이 2개요. 그럼 스팸이랑 같이 구워서 먹어봐. 귀찮은데 그냥 퍼먹으면 안 되는겨? 구워서 먹어봐. 그래요? 맛은 어때? 짭짤한 햄인데 그 명란젓 특유의 그 텁텁함이 좀 있다. 흰쌀밥이랑은 잘 어울려? 자, 아니 왜요? 잘 안 어울릴 수가 없지, 짜니까. 스팸이랑 비교하면 어때? 스팸이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탱글탱글하고 어우, 한참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짠맛이 기존에 먹던 거랑 좀 달라갖고 특이하긴 하거든. 난 1,200원 더 주고 스팸 먹을려. 뭐 하려고? 이 세계에서 참으로다가 신기한 콜라 갖고 왔지. 콜라가 신기해봤자 맛이나 향만 다른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만 가져왔지. 지금까지는 나를 보고서도. 아, 됐고, 그래서 뭐야? 너 과자에 질소 들어간 거 알지? 저 또 시도한 거네. 알지? 그러면 기네스 맥주에도 질소 들어간 거 알지? 그래, 알아. 그래서 뭐냐고? 질소 들어간 니트로 펩시요. 펩시? 그건 제로 라인만 먹으면 되잖아. 어, 맛을 좀 아는디? 내가 좀 알지. 아, 말렸네. 그거 어디 샀어? 좋아하기는 인터넷. 얼마야? 기본이랑 바닐라 각각 6,200원에 배송비 9,800원. 더럽게 비싸네. 특징이 뭐야? 이? 얘는 지금까지 모두 관전. 됐고, 특징 뭐냐고? 질소 들어갖고 부드럽디야. 마셔봐. 맛은 어때? 기본부터. 탄산 빠진 콜라. 바닐라는? 탄산 빠진 콜라인데 더럽게 달아. 비교할 만한 음료 있어? 콜라 탄산 빼고 먹으면 이 맛이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오늘 2만원 치대로 날렸다. 뭐 하려고? 이, 너 원피스 악마의 열매가 실존한다는 거 알아? 미쳤어? 악마의 열매가 있는 게 말이 돼? 이, 나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생겼냐? 헛소리 그만하고 뭔지나 말해. 이, 사실 이게 말이오, 악마의 열매 중에. 아, 됐고, 그게 뭐냐고? 숲에서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슈가의 풀이오. 어디서 샀어? 이? 아침마다 집에서. 아, 됐고, 어디서 샀어? 지가 실수했구만. 인터넷. 얼마야? 이 450g 이상 한 개 17,500원인데 이건 627g이네. 특징이 뭐야? 당도가 27브릭스가 넘고 크리미하면서 바닐라랑 파인애플 맛이 난디야. 어떻게 먹어? 이게 냉동쳐서 먹는데 실온 1시간 이상 해동해고 씨 빼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식감은 홍시 대나망고랑 푸딩 그 사이고 단맛은 망고, 신맛은 파인애플하고 사과. 단맛은 어느 정도야? 겁내 달어. 목이 칼칼이야. 숲의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를만해? 숲의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겁나게 달달한 반홍시 푸딩.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굉장히 특이하고 조금 먹어본 맛이거든? 난 한번 먹었으면 됐다. 뭐 하려고? 이 고기가 한 개나 들어간 갈비살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비건식 하는 사람들을 위한 콩고기랴. 그래서 이름이 뭔데? 식물성 숯불 직화 갈비살.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왜 갈비살이라 그러는 거야? 네, 그러네. 그리고 그럼 직화 갈비맛 콩전은 어때요? 갈비맛 콩전? 그거 괜찮네. 어디서 샀어? 야, 기지, 네가 생각해도. 아, 됐고, 넌 칭찬을 하면 안 돼.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이 8,000원. 8,000원? 중량은 어떻게 되는데? 283g이랴. 특징이 뭐야? 달달한 양념 해가지고 참숯에 구워서 쫄깃해디야. 어떻게 먹어? 이 해동을 잘 해가지고 숯불에 3분 정도 구워먹든가 에어프라이어에 4-5분 굽든가 전자레인지에 3-4분 데피면 됩니다. 먹어봐. 이거 봐봐요. 고기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맛은 어때? 달짝지근한 고기 비슷한 무언가를 먹는 맛? 숯불 향은 제대로 나? 예, 치코 향이 살아있어. 정말 고기 같아? 고기에 한 80%까지는 접근했는데 한 20%는 스펀지 같아.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맛있어? 프라이팬이 제일 난디 전자레인지 3분 30초였거든? 안 씹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난 고기가 좋아. 뭐라고? 이 스타벅스랑 똑같은 맛의 제로 음료수가 출시됐대서 갖고 왔지. 너 안 똑같으면 알아서 해라. 예?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됐고 음료수 뭐야? 그걸 좀 알려주지. 티졸 제로 자몽 블랙티. 어디서 샀어? 이 편의점. 얼마야? 2,000원. 근데 수벅 어떤 거랑 같다는 거야? 이 사실 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 됐고 네 얘기 안 궁금해. 수벅 뭐야? 급한 건 대한민국 1등이야 아주. 자몽 허니 블랙티. 뭐야 그거? 얼음 다 녹은 거 아니야? 에이 맛비게 하려고 얼음 탁 빼갖고 갖고 왔지. 잘했네. 얼마야? 5,700원. 비싸네. 맛만 비슷하면 티젤이 이득이겠는데. 그지 내가 생각해도 다 그렇게 생각. 아, 됐고 잡소리 그만하고 먹어봐. 스벅 자업을 맛은 어때? 홍차에 꿀하고 자몽 넣은 맛. 단맛은 어느 정도야? 편의점에서 파는 꿀차랑 당도가 비슷하네. 티젤 맛은? 심심한 홍차에다가 자몽을 심심하게 넣네. 자몽 허니 블랙티랑 얼마나 비슷해? 이 홍차랑 자몽을 썼다는 게 비슷하고 택도 없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두 개 중에 먹으려면 수박 먹을 것 같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다. 뭐하려고? 이 농심에서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출시한 라면 신제품이요. 그게 뭔데? 이 김통깨라고 이등신에다가 눈썹에 김 붙여갖고. 아, 됐고 누가 캐릭터 물어봤어? 라면 뭐냐고? 친절하게 그렇게 물어보든가. 라면왕 김통깨. 어디서 샀어? 이마트몰. 얼마야? 이게 4,880원이니까 개당 1,220원이네. 특징이 뭐야? 이 겉에 라면왕을 꿈꾸는 김통깨가 이렇게 다. 됐고 포장 말고 제품 특징 말하라고. 구운 김통깨 파들어갖고 감칠맛이 좋대야. 그게 다야? 야, 아직 남은 거 알고 어떻게 또 물어봤대야? 겉면 써가지고 360칼로리냐? 말이 자꾸 길다. 어떻게 먹어? 이야 별거 없지. 무로백 끓이고 면 넣고 분말 넣고 조미 넣고 삼분 끓여서 그래서 당 끓이는데 설거지 귀찮으니까 그냥 후천 뿌려서 먹으면 된대야. 개대리분 그렇다 치고 네 몰골은 왜 그래? 아, 됐고 그냥 먹어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헛소리 할 때 표정이었어. 먹어봐. 요즘 날카로워. 맛은 어때? 그 너구리 국물에다가 김 타서 건면 넣는디? 맵기는 어느 정도야? 안 매워. 안산탕면 정도? 김깨 파 맛이 나? 깨랑 파는 모르겠고 김 맛은 확실하게 나. 비슷한 라면 뭐 있어? 너구리 너구리.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이 이거 먹을 거면 너구리 먹지. 그게 더 맛있어. 뭐 하려고? 이 39년 살면서 본 적도 없는 신기한 주먹밥이요. 넌 좋겠다. 아직도 신기한 게 많아서. 아이 그럼 시상천지에 신기한 것도 많고 희한 것도 많고. 아, 됐고 주먹밥 뭐야? 제주 김만복 통전복 주먹밥. 어디서 샀어? 이 인터넷. 얼마야? 이 주먹밥 한 개 6,500원. 뭐야? 삼박김밥이 도대체 몇 개야? 이? 주먹밥만 한 개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게? 아, 됐고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특징이 뭐야? 지가 이상한 소리 해놓고선. 전복 내장으로 쌀 볶고 계란 넣고 전복 한 마리 통으로 들어갔대야. 생긴 건 나쁘지 않네. 이제 먹어봐. 오 렌지에다가 3분 돌려시우. 맛은 어때? 이 고소하고 슴슴해니 맛있어. 안에 요 계란 들은 건 좀 달다. 전복 맛은 잘 나? 잘 나지. 전복이 통으로 들었는데 근데 조금 작아. 비린 맛은 안 나? 비린 맛은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이 있긴 한데 너무 비싸. 난 한 번이면 되었다. 뭐 하려고? 이 속까지 뜨끈하게 매워갖고 해장으로 먹으면 또 술 땡기는 라면 신제품. 그러면 해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그거 먹는 사람 매미니까. 아 됐고 신제품 뭐야? 아니 그럴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 뭐 말만 했다. 아 됐고 필요한 말만 하자. 그래서 신제품 뭐야? 거기서 짜라는 건 해봤니? CU 청양고추 짬뽕. 청양고추 라면이면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거 아니야? 이 그건 청양고추 라면이고 이건 청양고추 짬뽕이요. 그래? 얼마야? 이 1,800원. 짬뽕 라면이면 칼로리 높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건 475칼로리네. 청양고추 라면이 430칼로리니까 그거보단 조금 높네. 특징이 뭐야?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양고추 들어갖고 얼큰하고 강렬한 맛이냐. 어떻게 먹어? 비닐로 벗기고 뚜껑 벗기고 청양고추 불러 까고 액체스프 까고 이까지 뜨끓는 물 붓고 전자레인지 2분 기다리다 저 흉악한 육돼지 새끼 박돼지 까고 먹으면 됩니다. 야. 헛소리 끼워 넣지 말고 그냥 먹어봐. 아이고 지옥했다고 헛소리 내는 아, 거. 됐고 불기 전에 먹어. 맛은 어때? 진한 짬뽕물에다가 청양고추 한 두 개 쓸어놓은 것 같아. 맵기는 어느 정도야? 이 매워. 틈새 라면보단 약하고 열라면보단 조금 높은 것 같네. 짬뽕 맛 제대로 나? 이 제대로 나. 해물 짬뽕만 말고 고기 짬뽕 맛.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거 딱 내 입맛이네. 이제 짬뽕 라면 이건 먹어 봤다. 뭐하려고? 너 꿈을 맛으로 표현한 음식 있는 거 아는겨? 그게 무슨 개소리야? 예, 너는 막 그래서 한다는 게 엄마 대급박을 창의적으로다가. 아 됐고 그래서 뭐야? 안 그래도 말할 참이요. 코카콜라 드림 플레이브. 아 또 시작이네. 왜 두 개야? 한 개는 제로요. 어디서 샀어? 인터넷 해외 직구. 얼마야? 이 개당 8,000원에다가 배송비만 15,000원이요. 음료수에 30,000원을 태워? 아주 돈을 물쓰듯이 쓰지? 아니 꿈을 맛으로 표현했다는 니 먹어놓은 바야. 아, 됐고 뭐 그거 마시면 꿈이라도 이루어진대?
너 쓸데없는 들이 친 거 같아. 됐고 대답 안 할 거면 그냥 마셔. 지랄을 위한 질문이구만.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지. 맛은 어때? 야, 코카콜라에 누가 비틀즈 섞어놨네. 제로 맛은? 단맛이 틀려서 그런가? 덴버껌 씹는 맛인데? 꿈을 표현한 맛이야? 에이, 꿈은 표현 못했지. 덴버껌이랑 비틀즈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3만원 또 날렸지 뭘?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는 과일 갖고 왔지. 그래? 그게 뭔데? 이 코코넛이요. 뭐야? 열대 과일이면 못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제주도에서 애플망고도 키우는데. 아 됐고! 다 하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샀어? 이젠 말 팍구문서 지랄이네. 인터넷 얼마야? 이 6개 24,900원이니까 개당 4,150원. 너 한 개는 어디 갔어? 받자마자 궁금해서 까먹었. 아 됐고! 그게 비싼 거야 싼 거야? 안 들을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 한 개 1,9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좀 비싸지. 그거 왜 비싼 건데? 이거 까서 먹으려 힘들어 뒤지니까 손질된 걸로다가 샀지. 그래? 어떻게 먹는데? 이 캔다는 것 마냥 요거 채껴가지고 빨대 탁 꼽아서 먹으면 된디야. 한 개 까면 양은 얼마나 나와? 그건 다 까봐야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아 됐고! 다 까서 모아봐. 지가 주머지. 야, 두 개 까니까는 500 나온다. 개당 한 250 정도 되는 거 같아. 말고는 어떻게 먹어? 이 숟가락으로 네 대가리라 생각하고 딱딱 쳐가지고 뚜껑 띄고 파서 먹으면 돼요. 저거 맛은 어때? 코코넛 워터부터. 이 코코넛 향 나면서 살짝 달고 살짝 짭조름하고 맛있어. 과육 맛은 어때? 아무 맛도 없는 푸딩 같아. 현지에서 먹는 맛이 나? 코코넛 워터는 비슷한데 과육은 좀 적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이거 촬영이니까 이렇게 사갖고 먹긴 했는데 촬영 안 해도 먹을래나? 뭐 하려고?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우 갖고 왔지. 새우가 비싸 봤자지. 뭔데? 응? 너 새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듣고 뭐냐고? 까라비네로 새우. 그 이름이 왜 그래? 이게 스페인 새우인데 한국말로 하면 진홍새우야. 특징이 뭐야? 900m 심해서 사는데 풍미를 최고로 치는 고급 새우야. 그래? 어디서 샀어? 아니, 무엇을 샀겠어? 인터넷 샀지. 얼마인데? 이 너 놀리지 마라. 이거 단가가 너만큼 주막한데? 아, 듣고 쓸데없는 드립치지 마. 얼마야? 1kg 19만 5천원. 뭐? 19만 5천원? 뭐 살아있는 거야? 아니 냉동이요. 너 미쳤냐? 냉동새우를 그 돈 주고 샀어? 에이 콘텐츠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아, 자꾸 맞는 말 길게 하지마. 어떻게 먹어? 맞는 말을 해도 지랄이네. 이 쪄 먹어도 되고 회쳐 먹어도 되고 바다에다가 볶아서 먹어도 된디야. 쓸데없이 사투리 라인 맞추지 말고 먹어봐. 눈치가 빨라 댕댕이요. 맛은 어때? 회부터. 살이 탱글탱글하고 향이 달라. 내가 알던 새우가 아니오. 찐 건 어때? 쫀득쫀득하고 이게 새우가 조금 간간하네. 버터에 볶은 건? 바다에 볶은 건 그냥 그렇거든? 딴 것보다 회가 기가 막히고 머리 내장이 튀긴다. 비교할 만한 새우 있어? 비교할 만한 새우가 없고 머리 내장이 대게 내장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내가 비싸갖고 못 먹을 것 같긴 하거든? 야, 돈만 있으면 또 먹겠다. 뭐 하려고? 이 지금까지 이런 만두는 없었죠. 이건 미트볼인겨 만두인겨. 예, 홍문자 치즈 굴린 만두요. 아, 저 또라이인가? 시작부터 왜 그러지? 이 네가 뭔지 물어보니까. 아, 됐고 어디서 샀어? 저 칵재고 있었구만. 인터넷. 얼마야? 여기 한 봉다리 6,000원인데. 왜 말을 하다 말아? 에이, 손편지랑 서비스도 주시더라고. 앞으로 그거 계속 주신대? 에이, 내가 이 집 사장당인데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 아, 됐고 네 돈 주고 산 것만 말해. 특징이 뭐야? 그래요? 내 돈 내 산만 할게. 감자 전문 써서 커튼 쫄깃 소금 부드럽고 치즈가 30%나 들었디야. 어떻게 먹어? 이 찜게다 입은 집은 매장에서 먹는 맛이고 간단히 먹으려면 렌즈에 용기 넣어갖고 3분 돌리면 되고 바삭하게 먹으려면 팬에 기름 두르고 4-5분을 굴리고 굴리고 굴려보면은. 아 됐고! 설명만 하지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 다 혔어. 좀만 있어봐. 국물 있는 찌개나 라면 같은 건 2분만 끓이면 된디야. 국물? 안 풀어줘? 에? 뭐래 끓이면 당연히 풀어지겠지. 아, 됐고! 이제 먹어봐. 맛은 어때? 만두에 치즈 들어갖고 좀 고소해다. 치즈 들어간 게 잘 느껴져? 응, 치즈 30% 때는 치즈 맛은 잘 느껴져.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맛있어? 그냥 먹는 건 치즈 맛이 잘 느껴지고 국물에 들어간 게 좀 더 촉촉하니 부드럽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도 괜찮고 소도 잘 씹히고 좋거든? 크기가 좀 작다? 야 이거 받아. 예? 야 이거 왜 돈다발이요? 왜? 돈 보니까 좋아? 야 시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까니. 근데 이거 얼마요? 5만원짜리 20장 100만원이야 야 나 이렇게 안 챙겨줘도 되는데 굳이 명절 보너스를. 그리고 우리가 명절 보너스 챙길 돈이 어딨어? 뭐 그거야 그렇긴 한데. 아 주식사 때문에 그거 올라서 뻗지지는겨? 아 됐고 노줄 돈 아니니까 헛물 좀 켜지마. 그럼 뭔디? 그거 수해 구호 모금하는 데 좀 보내라. 야 너 어쩐 일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아니 명절인데 재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뭐 작게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어서. 에이 이런 건 네가 직접 하면 되지. 듣고 나 인터넷 잘 못하니까 그렇지. 네가 좀 찾아서 해봐. 자꾸 그러면 네 돈 보내고 내 명의를 했겨? 그거 네 돈 내 돈 아니야. 다 구독자님들이 만들어준 돈으로 기부하는 거야. 오늘 자꾸 기특한 소리만 하네. 듣고 알아서 기부 잘해라. 수해가 빨리 복구되길 빌겠습니다. 따뜻한 명절 되십시오. 좋은 명절 되세요.
뭐 하려고? 이 정영진 부회장님, 서영만 화백님, 조인성 배우님이 홀딱 반해버린 막걸리 갖고 왔지. 그게 뭔데? 너 어찌 아는 게 한 개도 됐고 그게 뭐냐고? 모르면서 치료는? 해창 막걸리 18도. 어디서 샀어? 이 해창 막걸리 사이트에서. 어? 그거 평소에 18도 안 팔잖아. 이 품절이라 안 파는디? 아 혼자 잘라 먹지 말고 말해. 네가 하도 지랄해 갖고. 아 됐고 혼자... 설명이나 좀 하라고. 아 기분 좋아갖고 실수했네. 평소엔 안 파는데 카톡 친구이면 18도 나오는 거 알려줘. 뭐야 너 광고 받았냐? 에? 술 광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인정. 얼마야? 이 한 명에 11만원. 더럽게 비싸네. 특징이 뭐야? 이 그거요. 오늘 왜 그러지? 그게 뭐야? 더럽게 비싼 거. 아 됐다 먹어봐.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마실 때까지 못 자르니까. 고시를 했다 치고 한 잔. 됐고 언제 마실 거야? 천하의 흑돼지가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 아 미친놈인가? 오늘 진짜 왜 그러지? 확실하지 않으면 욕하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아, 됐고 좀 마셔라.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하, 또라이 맞네 저거. 맛은 어때?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걸쭉하고 진한 막걸리. 18도 도수는 잘 느껴져?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한진뱅이 술이요. 11만원 할 만한 맛이야? 야 새콤달콤 걸쭉해니 입에 찰딱찰딱 달라붙는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하잖아. 1년에 한두 번은 먹을 만한 거 같은데? 뭐 하려고? 이 듣도 못한 냉면이 있어 갖고 왔지? 그게 뭔데? 이 노모양 정형 알지? 알지. 너 좋아 냉면 좋아해지? 어 좋아하는데 질문 그만하고 말해라. 다 왔는디. 모양 중화냉면이요. 그건 좀 새롭네. 어디서 샀어? 이 마켓컬리. 얼마야? 2인분 13,900원인데 고기랑 땅콩 소스는 한 개씩뿐이 안 준다. 가격도 비싼데 왜 주다 말아? 에이 그걸 알면 내가 마켓컬리 MD에지 여기 앉아. 아 됐고 특징이 뭐야? 땅콩 소스 들어서 특이하고 오향 돼지 사태 들었대야. 어떻게 먹어? 냉면 진행시켜. 냉장 해동 12시간 진행하고 면 2분쯤 데치고 헹구선 물기 짜고 육수에 오향 장유 땅콩 소스 넣고 진행시켜. 이젠 별지랄을 다 하는구나 니가. 이게 지랄인 것 같나? 됐고 그냥 먹어봐. 그럴까? 맛은 어때? 국물은 냉면에 땅콩 소스 넣어서 좀 간간하고 면은 쫄깃하니 좋네. 고기는 어때? 고기는 오향장육 그대로다. 뭐 비교할 만한 맛 있어? 중식냉면에 오향장육 넣어서 먹으면 맛 똑같을겨.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집은 오향장육을 잘해내. 이것만 따로 안 파나? 야 서브. 이? 이건 다이소에서 발견하면 이게 필요한 게 안 필요한 게 있으면 왠지 편할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가 2,000원 밖에 안 하니까 살까 하다가도 사놓으면 왠지 몇 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사와서 주방 한 켠에 박아놓는다는 2,000원짜리 다이소 반자동거 품게 아뇨? 전생에 말 못해서 한 맺힌 거 있냐? 이? 전생은 모르지. 현생도 힘들어 뒤집었는데. 됐고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 써있잖여. 이렇게 누르라고.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 이 너 딱 보니까 걔랑 쬐깐한 거나 갖다가 사발해 놓고 이렇게 했구만?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엄마 척하면 딱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에이 별거 있간디? 사발 같은 데다 하려면 살짝 기울이갖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고 작은 데다 하면 잘 되는데 좀 크다녀. 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사가지고 요지럴로 요지럴로 쓰면 그릇 상관없이 애지간 하면 딱이여. 그걸 꼭 요지럴로 써야 되냐? 니가 거지랄이니까. 아, 됐고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이 이거 천지 쓸데없어. 한두 개 하려면 요렇게 젓가락으로 툭툭툭툭 치면 되고 베이킹 같은 거 하면 전동으로 해야지. 이걸 내면 힘들어 뒤져. 뭐 하려고? 이 오늘 출시된 원소주 클래식 갖고 왔지. 뭐야 원소주 또 나왔어? 이 오늘 나온 건 28도냐. 뭐 도수 조금 높인 게 다야? 상압식 증류인가? 그거 해가지고 향이 풍부해야. 그래? 얼만데? 이 더럽게 비싸. 한 병에 21,900원. 어디서 샀어? 이 오늘 성수동 에스페토리 샀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팝업핸드야. 너 거기까지 가서 꼴랑 그거 하나 사온 거야? 에이 아니지. 요 한정판 체스가 겁나게 이뻐가지고 69만원 세트로다가 샀지. 너 미친놈이냐? 그걸 그 돈 주고 사? 이 이거 봐봐. 디테일이 미쳤다니까. 거기다가 수족단도 겁나 이뻐. 뭐 이쁘긴 하네. 아 말렸네.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아 뒷구 촬영 끝나고 나랑 체스나 한판. 됐고 제 입이랑은 안 둬. 지가 맨날 지면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마셔봐. 맛은 어때? 이 살짝 단맛도 있고 향긋해. 좋다. 원소주 22도랑 비교하면 어때? 22도는 그냥 깔끔한 거고 28도는 향긋하네. 그럼 진로 194 헤리티지랑 비교해봐. 가격이 4배 이상 차이나는 거 감안해보면 원소주 클래식이 난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건 물량 좀 많이 풀어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전 니이지 않아갖고 필요하신 분 써요. 뭐 하려고? 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안 좋은 추억이 있을 만한 라면이 나와서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야 너 놀래지 마라. 삼양 코다리 볶음면이요. 코다리? 장난해?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코다리를 군대에서만 먹고 잘하는 집 안 가봐서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이 니게 4,980원인게 개당 1,245원. 근데 근본 없게 또 왜 4개야? 괜찮아. 어차피 니게 먹나 5개 먹나 4뱃살 찌는 건 똑같은 거. 아 됐고 개드립 치지 마. 특징이 뭐야?
집 나간 입만 돕기에는 매콤한 코다리 조림 소스. 아 코다리 어떻게 먹어? 코다리 맛있는디? 뭐 별거니까니 봉다리 뜯어놓고 물 흑백에 5분 30초 끓이고 물 다 베리고 소스랑 후추 넣고 비벼서 먹으면 된디야. 잠깐 그거 안 볶는데 왜 볶음면이야? 에이 괜찮여 들어가는 소스라도 볶고 코다리 볶음하고 면인가.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어봐. 저건 첫날 만날 지랄이여.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면은 불닭볶음면처럼 좀 도톰하고 매콤 달달한 생선 조림 맛이 난다? 코다리 이상하지 않아? 야 코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선 조림 맛이 나. 입맛을 돋게 하는 맛이야? 이거 밥반찬으로 먹고 싶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 원래 노구리 볶음면 좋아했거든? 이젠 요거랑 그거랑 고민해봤는데? 뭐 하려고? 이 하겐다즈랑 미슐랭 셰프가 같이 만든 트러플 케이크 있어갖고 갖고 왔지. 미슐랭? 어디 셰프인데? 이 미슐랭 투스타 정식당 오너 셰프가 같이 했디야. 더럽게 비싼 거 아니야? 얼마야? 42,900원이요. 역시 비싸네. 어디서 샀어? 이 카카오 쇼핑액이. 특징이 뭐야? 이 트러플 무스에 캐러멜 초즈랑 치즈 크럼블을 넣고 초코 아이스크림에 가나슈 초콜릿을 또 올렸디야. 트러플은 얼마나 들었는데? 이 보니까 송로버섯 0.08% 송로버섯 향 0.02% 들었네? 뭐 트러플이 케이크 한번 밟고 갔냐? 괜찮여. 어차피 카카오에서 파는 케이크는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남 선물해. 아 됐고 잡소리 그만한 거 먹어봐. 알았어. 맛은 어때? 초코 아이스크림에 캐러멜 넣어서 엄청 달고 트러플 향이 살짝 나네. 트러플 향은 인위적이야. 진짜 버섯 향이야. 햄버거에서 나는 것 마냥 엄청 튀진 않아. 미슐랭 셰프가 만들었을 만한 맛이야? 미슐랭이라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맛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4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사 먹냐? 뭐 하려고? 이 코스트코 회원들만 몰래 먹는 데는 라면 갖고 왔지? 그거 몰래 먹는 거 맞아? 이 소문도 안다고 먹는 사람만 먹으니까 콜레가 아 됐고! 그래서 뭐야? 백제 1월 풍면 파검탕면 얼마야? 이게 코스트코 가서 사면 10개 11,990원인데 아 혼자 끊지 말고 말하라고! 이 인터넷에서 사면 이게 10개 12,300원이요 그럼 가서 사야지 왜 인터넷에서 사? 이 가가지고 사면 유래용 가입해야 되니까 몇만 원 나가지? 집이서 겁내 멀지.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특징이 뭐야? 겁나 진한 국물에 안 튀긴 쌀국수라 쫄깃하대야. 어떻게 먹어? 별거 있겠니? 이건 옛날에 도시락 라면 먹던 포장이 그만하고 쓸데가 없이 한번 감탄하고 이까지 뜯고 밥으로 먹고 스푼 넣고 끓여 먹고 4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흑돼지. 아 됐고! 내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서 먹어. 거기서 흉악하게 끊어버리네. 4분 기다려서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맛은 어때? 이 사리곰탕 봉지면 끓인 거에 대파 잔뜩 추가한 맛인데 국물이 겁나 걸쭉하고 면이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해요. 파 향 제대로야? 야 이거 향도 제대로고 파도 많이 들었어. 한 박스씩 살만해? 이건 한 박스씩 사야지. 진짜 백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 사실 이거 네기째 먹는 거거든? 안 질리네. 떨어지면 또 사야겠다. 뭐 하려고? 21년 9월 6일에 나왔다가 11월에 단종된 8,500원짜리 버거킹 치즈랑 비슷한 신제품이 나와서 갖고 왔지. 그거 그냥 버거킹 신제품 나왔지 하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고! 버거킹 신제품 뭐야? 골든 치즈렐라 와퍼랑 치킨버거. 얼마야? 작년보다 1,000원씩 비싸네. 와퍼는 9,500원, 치킨은 8,500원. 뭐 그래? 특징이 뭐야? 이게 요상한 게? 아, 됐고! 특징 뭐냐고? 오늘 빠르네. 체다랑 모짜렐라랑 섞은 치즈 패티에 디아블로 소스 뿌렸대야. 뭐야? 작년 거랑 체다 말고 똑같은 거 아니야? 괜찮아. 말딸마냥 좋은 버스 입에다가 이상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아, 됐고! 너만 하는 얘기 그만해. 중량이 하나 잡아. 우마이 무슨 맨 핫텐디. 이 와퍼는 422g이랬는데 종이 포함해가지고 438g 나오고 치킨은 373g이랬는데 종이 포함이니까 391g 나오네. 제대로 만들었네. 먹어봐. 그래요? 짜잔. 제대로 안 하지. 밥만 보여드리라고. 알았어. 반. 맛은 어때? 골든 치즈렐라 와퍼부터. 처음엔 매콤한 디아블로 소스가 확 오는데 이렇게 씹다 보면은 고소한 치즈 맛이 느껴지네. 치킨은? 이 달달한 불고기 소스 맛에다가 할라피뇨 살짝 들었고 뒤에 치즈 맛이 샥 나네. 작년에 나온 거랑 비교하면 어때? 이 작년에는 소스가 치즈 맛을 다 죽이는 느낌이었는데 올해 거는 치즈 맛이 뒤에 좀 잘 났네. 됐고! 체다 맛은 잘 느껴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잖여. 뒤에 치즈 맛이 잘 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단품 9,500원이 니 걸 왜 먹어? 와퍼 먹어야지. 뭐 하려고? 이 이벤트 한다고 신났다가 실수해가지고 사과문까지 썼던 맘스터치 신제품? 이벤트 실수가 뭔데? 그건 근데 내 입에서 담기도 좀 그려. 그럼 얘기를 꺼내지 말던가. 제품 뭐야? 이 맘스터치 야채통통 치킨버거. 야채통통은 뭐야? 이 야채튀김에다가 간장소스 들은 치킨버거냐? 야채튀김을 왜 치킨버거에 넣은 거야? 에이 사람이 야채도 먹고 해야지 고기만 먹을 순 없잖여. 그건 생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렇게 먹으면 맛이가 현찰은. 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얼마야? 오늘 잘 들어준다 했어. 5,900원. 제품 정보는? 이 316g에 766칼로리라는데 야 봉다리까지 재보니까 313g밖에 안 나온다. 만든 게 뭐 그래. 먹어봐. 이렇게 보이지 좀 지랄하니까. 이렇게. 맛은 어때? 입천장 찔러서 따가운 야채튀김이 들어간 치킨버거. 소스는 안 짜? 좀 간간해. 야채튀김을 같이 먹는 이유가 있어? 야, 고구마 맛도 나고 튀김 맛도 잘 나는데 이걸 왜 같이 먹어야 되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4,300원짜리 싸이가 훨씬 맛있어.
뭐 하려고? 외국에서 맥날 매니아들이 겁나 먹는데라 맥문이 한국에 19년 만에 드디어 나왔다가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게 맞대가리 없는 잉글리시 머핀 대신에 핫테이크 본을 써가지고 달콤하고 짭짤해. 아, 됐고 그게 뭐냐고? 2초만 더 기다려. 아, 됐고 궁시렁 대지 말고 제품이나 말해. 타이밍이 자꾸 바뀌어. 베이컨 맥그리들하고 소시지 에그 맥그리들. 뭐야 그거 지난주에 나온 거 아니야? 아 됐고 일 똑바로 해라. 얼마야? 그거 요즘 독해. 아니 맥그리들 당품 베이컨 3,900원에 배달 4,700원, 소시지 4,100원에 4,900원 되겠습니다. 너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아 됐고 이제 그만하고 먹어봐. 아 아깝네. 위에가 베이컨이고요 밑에가 소시지. 맛은 어때? 베이컨부터. 시럽이 없는 핫케이크에다가 베이컨이랑 계란 올려놨네. 소시지는? 시럽이 없는 핫케이크에다가 소시지만 나는 패티랑 계란. 맥머핀보다는 나? 이 맥머핀보다는 좀 낫다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나 맥머니 원래 안 좋아하거든. 앞으로도 안 좋아할걸? 야 이거 뭐야 조명 왜 껐어? 이거 보여주려고 껐지. 아, 됐고 그런 거 안 궁금하니까 빨리 불 켜. 알았어. 그거 뭐야? 이씨유 빛24 소주! 빛소주? 뭔 소주? 대학마로 만든 거잖아. 이 너 요즘 기사 열심히 보나 보네. 그런 거... 됐고! 쓸데없이 칭찬하지 마. 어디서 샀어? 씨유라고 얘기했잖여. 그러네. 쏘리. 얼마야? 이 7,900원! 특징이 뭐야? 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프리미엄 소주냐! 뭐야? 그게 되는 거야? 이? 그 방법으로 하면 내가 소주 공장 차려갖고 장사해.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한 거 먹어봐. 지가 이상한 거 물어보고선? 맛은 어때? 중요한 누룩향 나면서 24도인 게 확 느껴지네. 7,900원 주고 마실만해? 그 가격대 이거 말고 맛있는 게 있지. 원소주 이겨 못 이겨? 아 원소주 원래 내 취향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먹고 먹으니까 겁내 맛있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가격이면 난 서울에만 먹지. 그게 맛있어. 뭐라고? 이 오뚝에서 단백질이 겁나 많이 들어간 스팸 모양 햄 만들었대서 갖고 왔지? 그래서 뭔데? 이 닭을 겁나 넣어가지고 치캠이랴. 그래? 얼마나 들었는데? 이야 닭고기 91%나 들었는데? 닭 국산이야? 이 가만 보자. 치킨 브레스트 49%, 치킨 레그 41%, 치킨 스킨 10%. 넌 재미 들렸지? 이? 아 내가 재밌어서 했는데 이게 보다 구독자님들을 재미있으라고. 아, 됐고 어디서 샀어? 와디즈. 얼마야? 이 오리지널하고 블랙페퍼 200g짜리 시계식 25,800원이니까 개당 4,300원이나 했는데? 그 가격이면 스팸 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 그렇긴 했는데 이거 하나에 단백질이 17g이나 들었대야. 알았으니까 이제 먹어봐. 구워야겠지? 알면 빨리 구워 먹어봐. 알았어? 저놈 시키는 거 더럽게 많아요. 맛은 어때? 오리지널부터. 아직 묵지도 않았구만. 기름기가 엄청 빠지고 짠맛만 남아있는 스팸. 블랙페퍼는? 얘는 닭냄새가 아주 살짝 나면서 후추 냄새가 시게 온다. 밥이랑 잘 어울려? 기름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밥이랑 먹는데 뻑뻑하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비싸지. 기름기들하지 맛도 들이지. 단백질이 그지랄이고 안 먹어. 뭐하려고? 이 원소주 잡으러 시위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빗소주 갖고 왔지. 뭐야 지난번에 했잖아. 이건 빗24고 이게 빗32오크요. 아 불 좀 끄지 말라고 빨리 켜. 이 세주는 이게 백민비. 알았어. 아, 그건 얼마야? 이 요건 32도라서 그런가 비싸다. 12,900원이요. 원소주 스피릿이랑 같네. 특징이 뭐야? 이 오크통에 닥승했대야. 응, 그건 좀 기대되나. 아, 키지. 내가 때깔려 보니까 요건 딱 좋더라. 아, 됐고 내 말 자르지 말고 먹어봐. 그거 한 번 잘랐다고. 아, 됐고 좀 마시고 진행 좀 하자. 알았어. 맛은 어때? 전통 소주 맛에다가 약간 바닐라 향 같은 게 나고 오크 향은 거의 없다. 원소주랑 비교하면 어때? 원소주 22도랑 비교하면 22도가 낫고 클래식이랑 비교하면 클래식이 훨씬 낫고. 그럼 화요 XP랑 비교하면 어때? 어우 화요 XP가 한참 좋다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어우 나 못 먹었다. 이것도 다 먹어라야. 뭐 하려고? 이 컵라면 한 개에 4,000칼로리가 넘는 라면이 있어서 갖고 왔지. 그런 게 있어? 있으니까 갖고 왔지. 내가 없는 거 갖고. 아, 됐고 왔... 그래서 뭔데? 배양구 전부 야끼수바닥 코너야로. 아 저거 또 시동거네. 어디서 샀어? 인터넷 또 나빠가야로. 적당히 해라. 얼마야? 그럴까? 14,700원. 배송비는? 27,200원. 아 너 그거 남기지 마라. 괜찮여. 하루 왼종일 먹으면 다 처먹었지 뭐. 어떻게 먹어?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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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미쳤냐? 제품 만드는 거 설명할지 누가 헛소리하래? 난다 그래. 너 적당히 해라. 우르 싸이 닦아라. 아 됐고 젓가락 할 틈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먹어. 그렇다면 내 들어주지. 뜨거. 맛은 어때? 슴슴하고 더럽게 많은 간장 비빔라면. 2만원 넘게 주고 뭘만해? 야 이렇게 먹을 거면 짜슐령을 2만원어치 끓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나 이거 못 먹었다. 너 다 먹어라.
뭐 하려고? 이 초콜릿 명가 스위스에서 만든 위스키 초콜릿 갖고 왔지. 뭐야, 봉봉인가 그거 가져왔어? 에이, 안톤버거는 덴마크 거고. 그래? 그럼 스위스 초콜릿은 뭐가 유명한데? 이 토블론. 응, 유명하네. 그래서 오늘 건 뭔데? 이 쨔따니엘 초콜릿, 쨔따니엘 허니 초콜릿이요. 어디서 샀어? 이 쿠팡. 얼마야? 이거 두 개 세트로다가 27,000원에 팔더라고. 특징이 뭐야? 아이고, 얘는 눈치도 더럽게 없... 아, 됐고, 특징 뭐냐고? 뭔 말을 못하게요. 이름 그대로요. 여기는 잭다니엘 위스키 들었고 여기는 잭다니엘 허니 위스키 들었대야. 알코올은 몇 퍼센트나 들은 거야? 이 알코올 함량은 5% 미만이랴. 먹어봐. 짜잔. 맛은 어때? 잭다니엘부터. 아이, 무궁한 위스키가 탁 들어오는데 씹으면 바삭바삭이고 초콜릿이 겁내 맛있다. 허니는? 잭허니 들어갔고 초콜릿이랑 꿀향이 싹 합쳐지면서 이거 되게 좋다잉. 초콜릿은 고급져? 초콜릿 되게 고급지다. 봉봉은 될 것도 아니오. 위스키 맛은 제대로야? 위스키 맛 다 잘 나는데 제대로 즐기려면 잭다니엘 먹어야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비싸고 술도 들었으니까 자주는 못 먹었는데 손님 접대할게 좋겠는데? 뭐 하려고? 이 라면을 치대로 볶아서 저는 볶음밥이 나한테서 갖고 갔지. 라면을 왜 볶아 먹는 거야? 이? 모르는겨? 이거 작년부터 겁나게 유행해. 아, 됐고. 그래서 뭔데? 오뚜기 진라면 볶음밥. 어디서 샀어? 이 인터넷. 인터넷 어디? 이 오늘 상세하게 물어보네. 오뚜기몰. 얼마야? 이 4,380원. 특징이 뭐야? 이 MZ세대에서 인기인 라면 볶음밥을 먹기 편하게 만든 거랴. 잠깐, MZ 하는데 왜 20-30년을 같은 세대로 먹는 거야? 이 그러게 어이없네. MZ는 이게 MZ인디? 아, 됐고. 개드립 치지 마. 어떻게 먹어? MG 맞는디? 뭐 별거 있간디? 뚜까리 열고 비닐로 이까지 뜯어서 렌지 4분 돌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랬어 앤디? 맛은 어때? 라면 스프 넣고 볶음 맞나? 4,380원 주고 먹을만해? 아니 먹을만해지가 않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을 거면 라면 먹고 밥 말아먹지. 야 이거 다 먹어라. 야 이거 봐봐. 에? 뭐요? 오늘은 동영상이야? 에? 이거 다이소에서 종류별로다가 더럽게 많이 판다는 채반이잖아. 어, 채반 사러 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뭐가 좋은 거야? 에이, 그냥 뭐가 좋은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 못하면 리뷰 끝나냐? 빨리 알아봐. 아, 저건 물어보면서도 지랄이야. 너 혼자 살지? 그렇지. 네가 승질이 까탈스럽고 더러우니까 아직도 혼자. 아, 됐고. 3,000% 좀 빠지지 말고 채반 뭐 사냐고. 그래도 한번 먹였지? 너 샐러드 자주 먹어? 아니, 야채 손질 귀찮아. 그럼 뚜껑 있는 건 다 제끼고. 손님 자주 와? 아니, 손님도 귀찮아. 이 그러면 사이즈 큰 것도 다 제끼고. 그럼 상추 쬐끔, 과일 쬐끔 씻겄네? 어, 그럴 때 쓰려고. 이, 보자. 이, 그러면 라면에 파는 먹는 거 좋아해? 어, 파랑 청양고추 같이 넣어 먹는 거 좋아해. 이, 볶음밥도 좋아하고. 어, 좋아하는데 그만 물어보고 채반 알려달라고. 아, 그거 참 원래 사용 빈도랑 용도가 되게 중요한 거. 아, 듣고! 채반 뭐 쓰냐고. 1,000원짜리 이중 채반 품번호 102938. 그거 왜 추천하는데? 이 이거 1인분 선용채 딱 들어가고 과일 1인분 딱 씻고 넣으면 물 빠지는 거 딱 좋고 새를 딱딱딱딱딱딱 쓸어서 따진 야채를 딱 쓸어담기 딱 좋아.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이거 1,000원인데 한 3,000원치 쓰면 부서지거든? 그럼 또 사야지. 뭐하려고? 이 제주에서만 파는 컵라면이 인터넷에 풀려갖고 떼는 것 같지. 좀 한 번에 말하면 안 되냐? 응? 난 한 번에 뭐 할 건지 딱 얘기를 하는데. 됐고. 오늘 뭐냐고? 제주 뿔소라면. 뿔소? 소고기 라면이야? 이? 눈가리가 혜택이야? 뿔소라면 아니고 뿔소라 컵라면이니 너 왜 그래? 그거 뿔소라는 뭐야? 해마 없으니까 뒷구는? 제주에서 나는 뿔달인 소라지. 얼마 주고 샀어? 이 한 개씩은 없더라고. 미개 해가지고 11,900원이니까 개당 2,975원이요? 더럽게 비싸네. 뿔소라 얼마나 들었는데? 꽤 들었는데 세포 중에서 제주산으로다가 8.1% 들었대야. 그 가격이면 그 정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먹어? 이 이건 진짜로다가 별거 없지. 스푼 넣고 물 붓고 4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된대야. 너 어쩐 일로 드립을 참았냐? 무사 맛이? 뭔 헛소리야? 무산이건 존나니만 한 순간. 아, 듣고! 제주 사투리 따라하지 말고 먹기나 해. 20년 전에 배운 건디. 맛은 어때? 이 꼬들엔 소라가 들어있는 텁텁한 새우탕면 맛이요. 뿔소라 들어간 게 느껴져? 뿔소라인지 물어봤는데 뭐 들어있긴 했다. 맵기는 어느 정도야? 그냥 새우탕 컵라면 정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은 있는데. 야, 3,000원 주고 요번한 새우탕 뭐였냐? 뭐 하려고? 이 요즘 잘 나간다는 연새우유 단팥 생크림밥보다 싸고 맛있는 거 갖고 왔지. 그래? 네가 먹어본 거야? 이 혼자 간간이 처먹처먹해라. 됐고. 그래서 어디 뭔데? 이 백다방 크리미 단팥빵. 뭐야, 그거 팥들은 거잖아. 이 내가 말했잖여 단팥 생크림빵보다 맛있다고. 그럼 좀 크게 말하던가. 근데 그거 크기가 작은데 얼마야? 이 2,500원. 야, 100원 싼데 크기 작으면 별로인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작은 만큼 더 맛있나? 헛소리 하지 말고 너 무슨 광고 받았냐? 응? 내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했지. 인종, 뭐 팥 없이 크림 만드는 건 없는 거야? 이 크리미슈라고 파는 거 있는데 그건 그냥 그려. 그럼 이제 먹어봐. 오, 이 정도면 괜찮지? 맛은 어때? 고소한 생크림에 빵도 안 두껍고 괜찮아. 단맛은 어느 정도야? 팥이 좀 달달하긴 하지. 크림하고 팥 비율은 괜찮아? 크림하고 팥 비율은 한 5:5 정도? 팥빵을 좋아해야 맛있을걸?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생각나면 한 번씩 먹게 되던데.
뭐 하려고? 이 먹고 싶은 대로 맛을 바꿔 먹을 수 있는 짜장라면이 있대서 갖고 왔지. 그런 게 있어? 그럼 마 내가 있으니까 딱. 됐고 쓸데없는 거 물어봤네. 제품 뭐야? 노브랜드 내 맘대로 짜장라면.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 가는 이금도 쫙 깔려 있어가지고. 됐고 자세하게 말하지 마. 얼마야? 대충 1000원 언저리? 아 단가는 확실하게 말해야지. 얼마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디꺼는 980원이요 애들이 그만 쳐라. 특징이 뭐야? 이 메론 스프 따로 줘서 오리지널로 먹어도 되고 몇 개 먹어도 된디야. 어떻게 먹어? 뚜껑 뜯고 끓는 물리까지 부서 4분 3초 뒤에 물려서 스푼 냉기고 다 버리고 취향 따라 비벼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면은 조금 아쉬운데 야 소스는 짜장면 맛 나는디? 매콤하게 먹는 맛은 어때? 야 매운 소스니까 맛을 베리네. 너무 맵기만 하고 맵은 별로요. 맵기는 어느 정도야? 불닭볶음면보다 좀 더 맵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매운 소스는 맛이 없고 많이 먹으면 물릴 맛이요. 근데 1000원이라며 한 두 개씩은 살만한 것 같은디? 뭐 하려고? 이 두꺼비가 잘 팔리니까 구미호에다가 제로까지 콜라보면 쎄주 갖고 왔지. 시작부터 내 피셜 하지마. 소주 뭐야? 걸렸네? 처음처럼 새로. 근데 소주가 제로인 게 말이 돼? 이 말이 안 되지. 그럼 또 제로 슈가야? 이야 이제 너 다 됐구만.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먹어야겠네. 미쳤나? 리뷰 중에 갑자기 술을 마셔? 에이 좀 마셔봐야. 됐고 어디 갔어? 동네 마트. 얼마야? 이 1500원. 설탕 뺐으면 칼로리 낮아? 이게 100ml에 90칼로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한 병에 324칼로리네. 적당히 마셔라. 야! 야! 만졌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이게? 듣고 그게 칼로리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스웨즈가 보통 400칼로리니까 좀 낮네. 도수는 몇 도야? 26도. 맛은 어때? 이거 쎄주에서야 제로콜라 단 맛이 난다. 그냥 처음처럼이랑 비교하면 어때? 그냥 처음처럼이 깔끔하고 좋은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대체 당뇨 단 맛이 이제 좀 시겨운 것 같아. 난 그냥 소주 먹을려. 뭐 하려고? 이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오믈렛이 있어 갖고 왔지. 계란이 없는데 어떻게 오믈렛이야? 예? 내가 한 거 아뇨. 누가 노부가 했대? 아 됐다 오늘 뭐야? 내가 안 했는데. 저스테그 식물성 대체 오믈렛. 식물성 대체면 콩 들어간 거 아니야? 이 분리녹두 단백하고 옥수수 전분 들어갔네. 이번엔 녹두전이네. 이 어디서 산 겨? 도라인가? 내 대사를 왜 네가 하지? 내가? 아 듣고 이상한 타이밍에 끼어들지 마. 어디 샀어? 삐지기는 현대백화점. 얼마야? 이 니게 들은 거 7,990원. 특징은 말했으니까 됐고 어떻게 먹어? 그 띠꼬소리만 하면 손모가지가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됐고 진행 좀 하자. 어떻게 먹어? 뭐 말을 무뎌. 배동원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에어프라이어는 홀 싸서 170도 15분 굽고 프라이팬은 기름 둘러 중불에 5분 굽고 소스기는 6분 30초 돌리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폭신폭신한 식감에 엄청 짜고 콩비린내가 와 토할 것 같아.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맛있어? 굳이 먹을 거면은 프라이팬에 구운 거? 오믈렛 대체로 먹을만해? 아니 안 먹을만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개당 2,000원이니까 이건 절대 안 먹지. 근데 비건은 맛없는 거 먹는 사람이냐? 뭐하려고? 이 먹으면 성적이 오르는 매콤한 라면이 따라서 갖고 왔지. 헛소리 하지 말고 가져온 거나 꺼내. 응. 뭐 말만이 헛소리랴. 공부라면이요. 어디서 샀어? 이 쉬운 편의점. 얼마야? 이 산지 좀 됐거든? 1500원에 한 개 더 주던디? 특징이 뭐야? 이 뭐 공부 알려주는 수강권 아니고 뭐 할인권 들었던. 듣고 음식 특징 말하라고. 신중해 그렇게 물어보든가. 매콤한 간장라면이랴. 어떻게 먹어? 뭐 별거 있간디. 소스 빼고 물 먹고 4분 기다리고 고곡질로 선물 버리는데 저기 차는 놈 누구야? 쌤이 4분 기다리는데 그걸 못 참고 될 거면 나가. 라면 먹지 말라 그래. 아, 미친놈인가? 라면 끓이다 왜 그러지? 너 같은 돼지 때문에 공부라면 같은 시절대기 없는. 아, 됐고 라면이나 빨리 비벼. 그럴까? 소스 뿌려 비비갖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팔도 비빔면 소스에다 간장버섯 따뜻하게 비벼먹는 맛.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다 바로. 신라면보다 안 맵다.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지. 이게 자꾸 생각나. 왜 그 맛이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니 두 번은 못 먹었다. 너 다 먹어라. 뭐 하려고? 이 차돌베기를 불량 가득하게 볶아가지고 맛난 볶음짬뽕 갖고 왔지. 뭐야 냉동짬뽕이야? 이 맞아 철면수심 차돌볶음짬뽕.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 에이 그건 국물짬뽕이고 이건 볶음짬뽕. 오케이 어디 갔어? 이 철면수심.com. 얼마야? 이 9,900원. 뭐야 연산한 볶음짬뽕 3개 가격이잖아. 이? 그건 면하고 소스만 있는 거고 이건 차돌베기나 애물도 있다는디. 됐고 차돌은 얼마나 들었어? 40g. 뭐 즐길 만큼은 들었네. 어떻게 먹어? 이 냉장에 동안 12시간 내고 면 풀어질 때까지 끓이고 물기 빼고 소스 넣고 끓으면 면하고 차돌베기 넣고 30초 볶아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냉동 볶음짬뽕인데 건더기가 실하네. 진행은 괜찮아? 응? 뭔 개드립이요? 오늘 질문이 이상인데? 됐고!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 좀 더 매워. 연산한 볶음짬뽕보다 나? 당연히 낫긴 한데 이 가격만큼 고급 조짐은 딱 이 맛일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냉동짬뽕을 편하게 먹으려면은 렌즈 돌려 먹으면 되고 이 돈 주고 볶음짬뽕 먹을 거면은 중국집에 시켜 먹지. 뭐 하려고? 이 노브랜드에서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데는 가성비 최강 국물 요리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노브랜드 파게장 어디서 샀어? 이 귓구녕이 처막힌 겸? 노브랜드네. 아, 됐고 노브랜드면 이마트에서도 파니까 물어보지. 요즘 섬세해. 노브랜드 매장 앞으로 따지지 마라. 얼마야? 이 500g 1인분에 3,980원. 1인분이면 1인분이지 1인분은 뭐야? 이 요즘 유행하는 소식자분들이 잡수면 2인분인 게.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첫날 만난 아디 꼬요. 잘게 찢은 양지랑 대파를 듬뿍 넣어 찐하고 깊은 맛이랴. 어떻게 먹어? 중탕으로 5-6분, 렌지로 4-5분, 냄비로 4-5분. 그럼 냄비에 끓여. 귀찮은 게 맛있는 건 알지 또. 맛은 어때? 레토르트 맛이 살짝 있긴 했는데 이 정도면 훌륭했니? 고기랑 대파는 많이 들었어? 이 정도면 고기도 괜찮게 들고 대파는 많이 들었네.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 야, 좀 간간한 것 같더만 밥 말아 먹으니까 간이 딱 맛있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매운맛이 없어갖고 조금 아쉽긴 하거든? 가성비로다가는 튀기 좋구만. 뭐하려고? 이 롯데에서 나온 굉장히 힙해고 같은 버거 갖고 왔지. 아, 추장부터 장난질이지? 버거가 힙해봤자 버거지. 이, 또 모르는 소리네. 요즘 핫한 소식자 중에 코쿤님이 광고까지 됐고 그래서 버거 뭐야? 힙앤핫치킨 버거. 오늘 왜 그러지? 겨우 이름 하나 말하려고 밑밥을 이렇게 깔아? 이 아, 됐고 얼마야? 짤라고 물어봤네 저거. 6,500원. 뭐? 가격이 왜 그래? 국내 산닭이야? 아니 브라질산. 그럼 뭐 좋은 거 들었어? 이 매콤한 양념 속스에 적채 당근 피클이 들었대야. 당근? 젠장. 이? 넌 아직도 당근을 그렇게 싫어해? 됐고 중량은 제대로 해. 오늘따라 예민해. 원래 229g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236g이네 만든 건 괜찮네. 먹어봐. 만든 건 그랬어야 했는데. 나 반. 야 너 소식자 먹는 거 따라 택도 없으니까 그냥 먹어. 그러니까? 맛은 어때? 매콤달콤한 소스에 엄청 바삭한 치킨 패티가 들어있네. 양념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맵다. 당근 들어간 거 잘 느껴져? 당근 들쩍지근한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건강인가? 하는 맛이 있는데? 뭐, 힙앤 핫이야? 야, 힙은 궁중짝 힙이고 핫은 이거 매콤해서 핫인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가격이 비싼 건 떠나서 난 당근 들쩍지근한 거 별로 안 좋아해. 뭐하려고? 이 랍스터로다가 맨든 멘무샤가 있어갖고 갖고 왔지? 그런 게 있어? 이거 봐! 바이킹 소프 랍스터 멘무샤요! 근데 그럼 멘보 랍스터가 맞는 말 아니야? 이 그렇긴 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잖여! 인정. 어디서 샀어? 이 바이킹 마켓! 얼마야? 이 쬐까랑 거 9개 들어갖고 한 팩에 15,500원! 비싼 거야? 싼 거야? 멘무샤가 원래 비싸긴 한데 얘는 크기가 너무 작아! 비싸다! 특징이 뭐야? 이 랍스터 41%에 새우살이 41% 들어갔대야! 뭐야? 새우랑 섞어놓은 거야? 이 랍스터 캐나다산이랑 새우 베트남산이랑 섞었더라고! 뭐 그래? 어떻게 먹어? 이 따로 해동할 필요도 없대야! 170도로 예열 해고선 옆으로 새우 먹고 7분간 하고 뒤집었고 7분간 데우면 된대야! 먹어봐! 생긴 그래서 핸디! 너무 쬐까네다! 맛은 어때? 겉바속촉에 간간한 새우맛 나지 뭘? 중식당 멘보샤랑 비교하면 어때? 중식당 멘보샤가 낫다야. 랍스터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 모르겠는데? 랍스터 왜 넣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이야 나쁘진 않은데 너무 비싸 안 먹어. 뭐하려고? 이 시상에 이런 짜장면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 짜장면이 있어서 갖고 왔지? 그래서 뭔데? 이 쭈꾸미 짜장면이요? 뭐야? 해물 들어간 짜장면이잖아. 에? 그러네? 너 장난하냐? 리뷰 제품 똑바로 안 골라와? 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고 여경리 셰프님이 만든 거요. 뭐? 세계 중국요리협회 부회장 겸 한국중식영맹회장을 맡고 있는 분? 야 너 왜 쨍했고 그러냐? 그런 멘트는 누가 시켜? 듣고! 어디서 샀어? 시가 이상해 우선. 현대백화점 얼마야? 이 7,700원. 특징이 뭐야? 이 여경래 셰프 짜장 소스에 불맛 나는 쭈꾸미 들었대야. 어떻게 먹어? 이 만들기 전에 쭈꾸미를 불에서 15분 해동하고 중탕으로 짜장 소스 4-5분 해동하고 팬에 식용유 두르고 쭈꾸미를 중약 불에서 1분 볶고 강불에서 40도 볶고 끓는 면에 1분 면 삶고 걸려서 잔물에 헹구고 그릇에다가 면 소스 쭈꾸미 손으로 담궈서 먹으면 된대야. 근데 어차피 비빌 걸 왜 그 손으로 담으라는 거야? 에이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듣고 먹어봐. 맛은 어때? 면이 부들부들해. 맛있어. 쭈꾸미 불맛 제대로야? 응 불량도 나고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야. 7,700원 주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만해? 야 만들어 먹기 겁내기 전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피치몰탄 상황에선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나라 낚시터가 더 짜장 배달 얻은디?
뭐하려고? 이 164만 유튜버 송아 아빠가 만든 밀키트 3개 갖고 왔지. 그래서 3개 뭔데? 커피소스 바베큐 폭리, 칠리 콩가루네 킬바사 파스타, 쭈란 갈비향 염소부 스테이크요. 어디 샀어? 이 GS 프레시몰 얼마야? 이 폭립 400g 13,500원, 파스타 1인분 9,900원, 스테이크 2인분 17,900원. 특징이 뭐야? 폭립부터. 이 유튜브 영열이 뭐냐? 신기하게 소스에 커피 집어넣기야. 그게 뭐 신기한 거야? 보쌈할 때도 커피 넣잖아. 에이, 그건 냄새 잡는다고 넣는 거고, 이건 소스에 넣으니까. 아, 됐고, 스테이크 특징이나 말해. 식었단 소리 해놓고선? 달달한 갈비 양념에 쯔란 넣었대야. 쯔란은 양고추 먹을 때나 먹는 거 아니야? 커리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 아, 됐고, 파스타는? 두 번이나 똑같이 지랄이네? 페투치네면의 칠리 콘카네 소스에 킬바사 소세지준대야. 칠리 콘카르네 소스는 뭐야? 이 멕시코풍으로 만든 미국 요리 쇠고기 칠리 콩 들어간 매운 소스요. 어떻게 먹어? 이 폭님은 에프라이어 180도 10분 돌려 남은 소스 발라버려, 끓는 물에 중산 3분 남은 소스 발라버려, 전자레인지 5분 돌려 남은 소스 발라버려, 후라이팬 5분 동안 뒤집어가며 남은 소스 발라버려, 서 먹으면 된 거고. 스테이크는 채소 씻고 괴기 핏물 빼고 팬에 기름 두 숟갈 두르고 센 불에 1분 굽고 채소 1분 볶고 방금 구운 괴기랑 소스 넣고 2분 조리하면 된 거고. 파스타는 끓는 물에 강한 불로 9분 삶고 면수 종이컵 반컵 빼놓고 킬바사 소시지 기름 한 스푼 부어서 4분 동안 약한 불에 뒤집뒤집해 맺고 먹어주고 소스랑 면이랑 면수랑 넣고 1분 동안 조리해서 먹으면 된디야. 오늘 만든다고 고생 좀 했다. 이 그렇게 알아주면. 됐고, 음식이나 먹어봐. 폭립부터. 만드는 동안 7월을 참았구먼. 맛은 어때? 고기 참내도 없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좋다.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나? 전자레인지 말려버려서 안 되고 후라이팬은 귀찮고 중탕은 살이 촉촉하고 에어프라이어는 소스가 꾸덕해지는 게 제일 낫네. 쫄한 스테이크는 어때? 매콤달콤이니 괜찮은데 그 양꼬치 먹을 때 쫄한 향 엄청 나는데? 쫄한 거북하지 않아? 나는 잘 묵지. 안 싫어해. 2인분 맞아? 아니, 이 정도면 1인분이지. 파스타 맛은? 칠리 시들어에다가 부드러웠고 맛있다. 소시지랑 소스랑 잘 어울려? 나 원래 킬바사 안 좋아하거든? 소스랑 먹는 게 좋다. 1인분이야 2인분이야? 이게 1인분 찍은 조금 많고 2인분 찍은 조금 적네. 그래서 1인분이구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스테이크는 한번 먹어봤으면 됐고, 스파게티는 맛이 괜찮은데 만들기가 좀 귀찮고, 폭립이는 한 두어 개 재놓고 맥주 한 잔 해야겠다. 야, 이거 써봐. 이? 이것은 쓸데없이 크게 생겨서 이게 모여 쉽다가도 잘만 쓰면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전직 손잡이가 달린 지름 33cm에서 5,000원짜리 다이소 후라이팬 두께 기름 방지망 아니오. 넌 보기만 해도 잘한다. 이 내가 주부 3년차가 꽉 채워가는. 됐고, 그거 샀는데 잘 쓰질 않아. 어떻게 쓰는 거야? 물어볼 땐 안 끊으면 좋겠다는 작은 발. 됐고, 어떻게 다용도인지 얘기나 해. 아디코 칠올랐지 그냥. 너 이거 꼴랑 계란 와야 할 때만 쓴 거 아니야? 그럼 뭐 다른 용도 있어? 니 음식기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요렇게 에그프라이를 했지 기름 막아도 되고, 그냥 보면 심심하고 돈 아까우니까 괴기 있잖여, 괴기 삼겹살 싹 구워서 기름 빠지라고 놔도 되고, 건 끓어 먹을 때 기름 막고 받쳐놓고, 아니면 라면 처먹을 때 급하게 받칠 게 없으면 라면 받침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어? 듣고 보니 쓸만하네. 저 음식기가 이제 저를 인정했나봐요. 됐고, 넌 칭찬을 하면 안 돼. 넌 뒷골 내면 안 돼.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이 난 안 쓰지. 집에 기름방지망, 냄비밭, 침대, 키친타월 다 있어. 뭐하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한 햄버거가 출시돼서 갖고 왔지. 그런 게 있어? 뭔데? 이 민트초코버거요. 민초버거? 환장하겠네. 그런 거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 유명 유튜버 요리용디랑 힘난다 버거랑 콜라보 한 거냐. 얼만데? 단품 7,800원. 더럽게 비싸네. 특징이 뭐야? 이 네 눈만큼 수확하게 생겼고, 소고기 패티에 민초소스 있어요. 제주도 있고 오레오 쿠키. 이건 뭐야? 버거본 다시 덮으면 와우, 민트초코버거 완성. 아, 저 또 지랄이네. 근데 왜 자꾸 흉악하다는 거야? 너 민초단이잖아. 이 나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고 이런 수확한 거. 됐고, 흉악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 오늘은 잘 넘어간다 했지 내가. 맛은 어때? 잘 만든 햄버거에다가 민초랑 오레오는 같고 시원하고 달어. 오레오 쿠키는 버거랑 잘 어울려? 이상해진 않은데 달어. 민초 맛은 제대로 나? 민초 맛이 생각보다 엄청 약해. 굳이 찾아가서 먹어볼 만한 맛이야? 나는 촬영해야 되니까 굳이 찾아갔는데. 됐고, 누가 네 얘기하래? 예스 오 노만 말해. 다 끝났는데 지르네? 뭐고 니놈도 뭐여?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7,800원이면 와퍼 할인 안 해도 먹을 수 있어. 안 먹어. 뭐라고? 이 기사식당 가면 먹어봐야 되는 메뉴 투탑 중에 한 개 갖고 왔지. 그게 뭔데? 이 원탑은 제육쌈밥이고 투탑은. 아, 됐고, 오늘 제품 뭐냐고? 전 차별성이라는 게 없어. 뚝배기 불고기요. 어디서 샀어? 이 쿠켓. 쿠켓? 지난번에 이상한 떡 만든 데 아니야? 이 흐려 맞아. 떡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아, 됐고, 얼마야? 지금 과디꾸지로는 400g 4,500원. 특징이 뭐야? 이 달짝 찍은 소고기 뻘살에 당면 표고까지 들었대야. 오늘 설명 깔끔하게 좋네. 이 내가 요즘 간단하게 말하려고. 아, 됐고, 넌 이래서 안 돼. 어떻게 먹어? 들떴네. 이 요렇게 다 녹을 때까지 냉장에 넣고 냄비에 넣고 다 익을 때까지 끓여서 먹으면 된대야. 근데 뚝배기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에이,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업장 가서 사 먹지. 인정, 먹어봐. 오늘 후회.
맛은 어때? 달짝지근한 뚝불 맛이요. 건더기는 많아? 고기는 냉간에 들었는데 당면 한 젓가락에 펴 굽어서 한 개 들었다. 단맛은 과하지 않아? 들쩍지근해진 뚝불은 달아야 맛이요. 밥 말아 먹으면 잘 어울려? 즉석밥 한 개만 있는 게 딱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고기도 좀 질기고 맛도 좀 아쉽고 4,500원에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보다. 뭐라고? 이 돼지고기 80g 대파 한 국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들어가서 해장으로 끼가 맥히고 국물도 찌느니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식당에서 극찬해고 한 달에 4,000불씩 넘게 판다는 금박 똑똑라면을 오뚜기에서 상품화한 제주 또 어떤 라면이 나와서 갖고 왔지. 아, 미친놈인가? 시작하자마자 10초 넘게 잡아먹어? 한 번에 말하라 그랬어. 아, 됐고. 근데 글씨 그렇게 쓰면 따따시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오뚜기 디자인팀한테 물어봐.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 어디서 샀어? 오늘 초장부터 까치. 아, 됐고. 어디서 샀냐고. 삼디꾼은 에반디? 와디즈? 와디즈? 또 많이 산 거 아니야? 이? 모르는겨? 와디즈가 온라인 창고형 쇼핑몰의 개념으로다가. 아, 됐고. 그래서 얼마야? 또똘라면 8개, 진라면 10개, 짜식면 10개, 진비빔면 8개에서 38,800원. 다른 건 왜 산 거야? 이 한 개만 사면 니놈이 뭐라 해자녀. 인정. 그래서 또똘라면 한 개 얼마야? 이 역순하에 먹는 한 개당 2,175원이요? 뭐야, 왜 그렇게 비싸? 이 물러, 내가 아니었어. 특징이 뭐야? 얼큰하고 묵직하고 깊은 제주 맛이랴. 제주 맛은 또 뭐야? 어떻게 먹어? 이 물 550 넣고 끓으면 수프랑 면 넣고 4분 끓이고 마늘 블럭 넣어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진한 국물에 마늘향 나는 게 맛있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 안 매운 뒤 얼큰하기는 해. 국물이 깊고 진해?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좀 깊다는 느낌이 있네. 제주 맛이 나? 이? 나 제주 맛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듣고 마늘향은 거북하지 않아? 끝날 때 자꾸 지랄이네. 거북해진 않고 마늘향만 있게 좋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 내가 좋아하는 라면에다가 마늘 한 숟갈 넣어서 먹으면 비슷할걸? 뭐하려고? 이 1년에 2억 개가 넘게 파는 라면이 있어서 갖고 왔지. 1년에 2억 개? 뭐 중국 거야? 이제 찰떡같이만 해도 개떡같이 알아 듣는구만. 자꾸 반대겠지. 라면 뭐야? 아, 개떡에 찰떡. 강사봉소육면이요. 어디서 샀어? 이 쿠팡. 얼마야? 이 난 한 개 2,500원에 샀는데 지금은 박스로만 팔더라고. 그건 잘했네. 이 니가 오늘 기분 좋은 갭이다. 칭찬은. 아, 됐고. 쓸데없이 좋아하지 마. 특징이 뭐야? 10원 잘랐지 아주. 간장하고 설탕에 졸인 쇠고기 들었냐? 어떻게 먹어? 이 앞만 봐도 이거 글씨는 한자니까 모르겠고. 아이씨, 뭐야? 면상이 왜 그래? 이놈 시키. 됐고,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지 말고 먹어봐. 아, 이 컨셉은 말을 빨리 못하네. 맛은 어때? 이 면은 좀 맛있고 국물은 진한 고기 국물에 중국 향신료 향이 조금 나네. 매운맛은 어느 정도야? 매운맛 없는데? 안성탄면보다 안 매울걸? 중국 향신료 세진 않아? 조금 나긴 하는데 거북할 정도로 많이 나진 않아? 2억 개 넘게 팔릴만한 맛이야? 야, 신라면이 1년에 8억 개 팔린대야. 많이 팔리는 거 아니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중국 향신료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맛이면 우리나라에 대체가 많지. 안 먹어. 뭐하려고? 이 맥도날드에서 월드컵 특수를 노린 것 같은 버거가 나와서 갖고 왔지. 내 피셜 하지 말고 제품이나 말해. 오늘 뭐야? 페퍼로니 피자 버거요. 뭐 그거 하나 나온 거야? 이 뭐 겨우 이거 한 개만 만들었겠어. 이거 하고. 됐고. 힌트 주지 말고 바로 말해. 뭐야? 페퍼로니 메가 피자 버거. 너 이거 어제 나온 거 아니야? 이 그렇긴 했디. 됐고.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마. 얼마야? 안 들을 거면 물어보지 말든가. 그냥 페퍼로니는 단품 6,700원, 메가는 9,200원. 특징이 뭐야? 이 축구공 모양 번에다가 피자 소스에 페퍼로니 들었대야. 만듦새는 어때? 이 축구공 개뿔 거북이 등짝처럼 생겼고 기본 페퍼로니가 정량이 288g인데 요거는 재보니께 252g밖에 안 되고, 아니 메가는 진짜 등짝처럼 생겼고 357g 나와야 되는데 재보니께는 315g 나오네. 이런. 뭐 그래? 먹어봐. 생긴 건 요래요. 맛은 어때? 기본부터. 빅맨 맛에다가 페퍼로니랑 피자소스 추가했네. 메가는? 메가는 패티가 많아갖고 너무 짜. 맵진 않아? 매운맛은 아예 없어. 페퍼로니 맛은 잘 느껴져? 따로 먹으면 잘 느껴지는데 이게 향 자체가 약해가지고 패티 맛에 눌리는데? 야, 이거랑 비교해봐. 잉? 이건 5월에 노브랜드 버거에서 나온 4,600원짜리 페퍼로니 버거인데 특징은? 아, 됐고. 쓸데없이 랩하지 말고 비교해서 먹어봐. 이젠 랩할려도 끝내? 맥날이랑 노브랜드 어떤 게 더 나아? 노브랜드 건 매콤한 맛도 있고 페퍼로니도 맛있거든? 근데 빵이랑 패티는 맥날이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뭐 페퍼로니 피자 맛도 나고 좋긴 하거든? 근데 이 맛을 먹으면 페퍼로니 피자를 먹지. 뭐라고? 이 60개 신제품 크크크 치킨. 그러니까 치킨 뭐? 이 크크 치킨이요. 아, 장난하냐? 치킨 뭐냐고? 응? 크크 치킨이니까. 아, 왜? 됐고. 쳐 웃지 말고 치킨 뭐냐고. 60개 치킨 크크크 치킨이라니까? 뭐야? 치킨 이름이 크크크야? 이 그려. 오늘 내가 시작부터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쳐먹고 자꾸 물어보니. 아, 됐고. 얼마야? 저건 지 싫은 소리는 듣지를 않은 거냐. 21,900원. 더럽게 비싸네. 특징이 뭐야? 이 크럼블을 입혀서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해디야. 근데 크럼블이 뭐야? 이 그건 내가 잘 알지. 영국 음식인데 바다 밀가루 설탕 아몬드 가루 섞어 반죽해갖고 소보로 마냥 덮은 걸 갖다가 하는 말인데. 아, 됐고. 그 정도면 됐으니까 먹어봐. 간만에 잘 듣는데 했어 내가. 짜잔.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어째 당이 좀 쬐깐해요.
맛은 어때? 그냥 바삭한 프라이드 맛이요.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해? 이 무치게는 엄청 바삭해요. 들어볼려? 소스는 어떤 게 더 맛있어? 콧마늘은 달아가지고 더 느끼해지고 크크크 소스가 마늘향이 나는 게 좀 괜찮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근데 바삭하고 소스 찍어 먹으면 마늘향 나고 좋거든. 근데 바삭하고 마늘향 나는 호랑이 치킨이 아마 이 집 걸걸? 뭐 하려고? 이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다가 사와야 되는 팝콘이 있어서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붐치카밥 디렌솔트 캐러콤. 너 시동 걸지 마라. 어디서 샀어? 이 인터넷. 뭐야,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 아니었어? 이 보니까 한식 구비는 아니고 가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얼마 주고 샀어? 198g 5,800원에 배송비 5,000원 줬지. 비싼 거야 싼 거야? 이 좀 비싸긴 했는데 대형마트에 수입되면 8만원. 특징이 뭐야? 이 일단 GM은 아닌 거고 글루텐 프리에 바다랑 설탕 빼고 사탕수수랑 소금 써서 저칼로리야. 그래? 얼마나 저칼로리인데? 이 한 컵 기준으로다가 70칼로리인데 보통 2-300칼로리에 높은 건 1100까지 된디야. 괜찮네. 먹어봐. 맛있게 생겼지? 맛은 어때? 코스코코의 단짠이 아주 스무스요. 스무스한 게 무슨 소리야? 이 단짠이 있는데 시게 오진 않는다는 거지. 언제 먹으면 좋아? 팝콘은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딱 때리면서 맥주 한 잔이랑 먹어야지. 잘 어울리는 음료 떠오르는 거 있어? 원래 팝콘엔 탄산하뇨. 근데 요건 칼로리 낮으니까 맥주랑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대형마트에 또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다가 사 먹는데 배송비까지 내긴 좀 그려? 뭐 하려고? 이 곧 할로윈이니까 먹어보는 흉악한 색깔의 라면 갖고 왔지. 너 머리에 그건 뭐냐? 이 다이소에 할로윈템 재미진 거 엄청 많이 팔아서 좀 사왔지. 너 정신없게 계속 바뀌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도 재미지. 아, 됐고 오늘 제품이나 말해. 전라면 뼈다구 소금맛. 그런 건 또 어디서 산 거야? 이 인터넷. 얼마야? 이 5,800원에 배송비 6,900원. 또 배송비 막스지? 이게 할로윈 컨셉으로다가 할로윈이니까 귀향이 필요한데 국내 건. 됐고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만들어봐. 콘텐츠는 나 혼자이지 아주. 물 600 넣고 끓으면 면 넣고 2분 정도 지나면 면을 불면서 대중이기다가 불 끄고 스프 넣어 저어갖고 먹으면 된디야. 너 그거 쓰고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냐? 이 이거 쓰고 먹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어라? 왜 이려? 어라? 왜 이려? 왜 이려? 됐다. 쓸데없는 거 그만하고 좀 먹어봐. 알았어. 맛은 어때? 생긴 건 니놈 마냥 흉악한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면 상태는 어때? 좀 꼬들하게 끓였더니 괜찮은데 한국 사람 취향은 아니야. 소금 맛인데 짜진 않아? 소금 맛인데 짜지. 할로윈 파티에 잘 어울릴 만한 맛이야? 재미삼아 한 번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너 같으면 이걸 또 먹겠냐? 뭐하라고? 이 포켓몬 잘 되니까 후속 타로 쏟아져 나오는 편의점 짱구 신제품 갖고 왔지. 또 뇌피셜 할래? 이 포켓몬 잘 되는 거 팩트지? 짱구 신제품 많이 나오는 거 팩트. 됐고 팩트 타령 그만하고 제품이라 꺼내. 디코 타령은 짱구 톡톡 초코스틱 1,800원, 짱구 인등이 연유콘 2,000원, 초코바 모나카 4,000원, 대왕 초코콘 1,500원, 짱구 초코바 1,800원이요. 뭐야,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거 말고도 다 많은데 괜찮아 보이는 거 골라온겨. 아, 많으니까 빨리 가자. 짱구 톡톡 스틱 특징 뭐야? 이 큰 백분의 팝핑 캔디 들어갖고 3개면 개당 600원이네. 맛은 어때? 바삭한데 팝핑 캔디 터지니까 발달하고 괜찮네. 또 사 먹어 안 먹어? 두 번 안 먹지. 초코비 모나카 특징은? 이 초코 아이스크림 샌드고 스티커 들어갖고 4,000원이라 더럽게 비싸. 맛은 어때? 이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 샌드. 또 먹어 안 먹어? 야, 이걸 4,000원 주고 왜 먹냐? 밥 한 번 샌드 먹었다. 짱구 흰둥이 연유콘 특징. 이 가당 연유에 카라멜 시럽 연유 시럽. 맛은 어때? 소주 아이스바로 콘 만들었고 시럽 뿌렸구만.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소주 아이스바 먹지. 짱구 대왕 초코콘. 달콤한 우유크림 바삭한 콘 가득. 맛은? 달콤하고 바삭해 맛있어. 먹어 안 먹어? 있으면 먹는데 사 먹진 않지. 초코바. 초코바 아이스 들었음? 맛. 초코 아이스크림 맛. 또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쇠즈병에다가 와인을 넣어 팔아가지고 냉타 갖고 왔지. 뭐야, 너 진로포드주 사온 거야? 이 그건 술인지도 모르고 화짝짝 물다 취해만 하루 반나절 동안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됐고 쓸데없이 네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제품 뭐냐고. 와인 반병 까바네 쇼미뇽. 어디서 샀어? 이 CU 편의점 거기서만 팔어. 얼마야? 이 듣고 놀래지 마로. 3,000원이요 3,000원. 가격은 싸네. 너 근데 와인 마실 줄은 알아? 에이. 됐고 입에 대고 넘기면 맛있는 거라고 하려고 했지. 저거 귀신이네. 그걸 어떻게 알았대야? 니가 내 손바닥 아니지. 알코올 도수는? 23% 빈티지는? 2021년 생산지는? 칠레 센트럴밸리. 품종은 까쇼고 특징은? 이 까쇼가 별거니까 적당한 산미 탄닌의 오크향의 바디도 적당해대야. 뭐 설명은 다 좋대. 마셔봐. 맛은 어때? 확실히 속상이 덜 돼서 좀 아쉽긴 했는데 3,000원치곤 훌륭했니? 에어레이터로 디캔팅해서 마셔봐. 이렇게 먹으니까 향은 되게 좋고 조금 신맛에 뜰분 맛도 좀 덜해다. 안주는 뭐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건 좀 느끼한 거. 앞다리 족발이나 삼겹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삼겹살에다 쭉쭉 때려 먹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떠먹진 않을 것 같다? 뭘로? 버거가 싸고 맛있는 치킨집 치킨 신제품. 뭐 맘스터치 제품 가져온 거야? 야, 내가 지난번에 한 오픈 이벤트를 기억해고 있는. 됐고 쓸데없이 감동하지 마. 치킨 뭐야? 내가 개난 감동을 했구만. 마늘톡 겨자치킨이랑 꿀간장 누룽지 치킨. 두 개 나온 거 같은데 왜 네 개야? 이게 순살이랑 뼈랑 다 나왔길래 비교하려고 갖고 왔지. 어, 그건 잘했네. 그려. 나도 이제 리뷰 짬밥이 있는데. 됐고 각각 단가나 말해.
칭찬은 먹이기 위한 거지 아주. 순살은 13,500원이고 뼈 있는 건 반마리 19,000원, 한마리 19,500원. 2만원 안 넘네. 특징이 뭐야? 마늘 토끼자부터 알싸하니 새콤달콤? 불간장 누룽지는? 단짠에 바삭해비야. 만듦새는 어때? 이 마늘겨자 순살이 530g 정량인데 484g 나오고, 만든 게 뭐 그래? 불간장 순살이 550g 정량에 585g 나오고, 마늘치킨 반마리 477g인데 630g, 불간장 누룽지 487g인데 676g 나오네. 잘 만들었네. 이제 먹어봐. 뭐 괜찮게 생기긴 했네. 맛은 어때? 누룽지부터. 달고 바삭하다. 너무 달거나 누룽지 딱딱하지 않아? 누룽지는 과자같이 엄청 바삭한데 너무 달어. 순살이나 뼈가나? 내가 받은 게 그런 건가? 순살이 좀 더 강강해서 순살이 난 거 같은데? 마늘치킨 맛은? 보쌈에 올라가는 마늘 있잖아. 걷다가 겨자를 살짝 탔네. 마늘이 쎄, 겨자가 쎄? 둘 다 쏘진 않아. 순살 뼈? 이 집은 순살이 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이 집 사이버가 맛있더라고. 뭐하려고? 이 팔도에서 쭉 맨돌다가 살인곰탕한테 밀려서 단종됐던 라면이 다시 나와서 갖고 왔지. 네 뇌피셜 하지 말고 가져온 제품이나 말해. 이 팔도 진국설렁탕면이요. 그거 전에 있던 거잖아. 이 옛날 건 2007년에 단종이고 17년에 나온 거는 지도새도 모르게 단종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겨. 그래? 이건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몰. 얼마야? 이 미개에서 3,080원이니까 개당 770원이요. 저렴하게 잘 나왔네. 특징이 뭐야? 만족스러운 맛과 가성비? 뭐야? 그게 특징이야? 이 진짜요. 팔도 블로그에 써있어. 그럼 그런가 보네. 어떻게 먹어? 이 물로 끓여서 봉다리 뜯고 면 넣고 스프 넣고 삼분 끓여서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맛은 어때? 인스턴트 곰탕 맛이지 뭐. 가성비인데 면 아쉽지 않아? 면이 좀 얇긴 했는데 근데 면이 아쉽다 그러면은 뭐 끓이는 것 따라 다른 거. 아, 됐고 건... 사리곰탕이랑 비교하면 어때? 끝까지 듣는 법이 없어 저건. 사리곰탕이랑 97% 비슷한데 후추향이 좀 더 나고 기름기가 조금 더 많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나 인스턴트 곰탕 국물은 일월풍면 파곰탕면에 정착했어.